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설비 투자를 설령 늘린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국영재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던 스마트 솔루션 쪽에 투자 비중을 높인다. 그러면은 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를 형성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빠지더라도 그 돈들이 예. 새로운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바야흐로 신재생 전기가 풍부해지고 사이버 보안이 해결돼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 시중 자금이 더 빨리 회전하면서 증시의 시가총액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조정을 거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 이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팟캐스트로 들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이 시간 또 기다려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투자 바이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의 지평을 정말로 넓고 다양하고 또 깊게 만들어 주실 분이죠.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개학을 하셨죠? 예,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그러면 대면 수업을 하시나요? 예, 저희는 뭐 대면 비대면 다 하는데요. 네. 원래 그래 왔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로 포항에 계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포항에서 수업을 하고 네. 또 제가 이제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 돌보느라고 네. 목요일, 금요일 일정은 꽉 차져 있어요. 서울 쪽에서 예, 예, 주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여하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일과 함께 또 창업을 해서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시고. 네. 또 그게 또 일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예, 뭐 일자리도 되고 이제 또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뭐 전수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때 뭐 기회가 되면 그 창업을 하신 회사들도 네네. 한 번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조금 커지면 네. 예,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유럽이 새로운 친환경 규제를 준비한다. 이건 뭐 사실 유럽이 사실 환경 규제에 관한 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네.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버려 가지고 네, 네. 이게 모든 관심사가 전쟁인데 사실 이 전쟁이 또 다른 환경 이런 네. 거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이런 친환경적인 거를 점점 더 법제화시키겠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는 이제 그 파이낸셜리 머테리얼한 요인들이 있다. 이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수익성, 효율성, 뭐 리스크 뭐 이런 기업의 운영에 중요한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 정부 쪽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람과 환경에도 좀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양쪽 다 신경을 써라. 이걸 이제 더블 머테리얼을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개념을 자꾸 의무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규제 당국은 2023년부터 투자 기관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위배되는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했다 하는 것을 입증 또는 보고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심해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약간 주주 우선주의를 훼손한다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기업의 이익을 주주가 아니라 종업원이나 환경 쪽으로 좀 더 돌려라.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푸시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현재 돈을 많이 들고 있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약간 불안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볼수록 차라리 미래의 기대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신성장주가 낫지 않느냐라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환경 그만큼을 환경 친화적인 기업에 투자해서 상승시킬 수 있어요. 또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다른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기업에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쇄돼요. 그러니까 넷 제로를 만들면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 법령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이 발효되면은 환경 파괴적인 기업에 원천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해져요. 아. 아예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예. 즉 환경 파괴적인 기업이 설비 및 R&D에 이제 그 투자할 수 없도록 돈줄을 막아버리겠다 네. 하는 그런 내용이면 차라리 이 러시아나 중국은 좀 불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약간 좀 패권 다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바이든 집권 이후에 쉐일 가스 채굴을 억제했지 않습니까? 쉐일 업자들한테 구멍 뚫지 마라. 네. 친환경으로 빨리 가겠다. 뭐 그래서 사실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제 부작용으로 인해서 예. 에너지 부족에 따른 인플레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 유럽에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그래도 혹시 친환경으로 이동 속도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네. 지금 오히려 그 반대로 빨리 가속화시켜서 에너지 패권을 친환경 전기로 넘기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네. 거죠.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때렸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접적인 배경을 보면 미국이 사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동유럽, 특히 이제 불가리 같은데 거기다 원전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불안해서 이래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라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원전을 많이 지으면 네. 사실 이제 그 러시아가 주력하고 있는 원유라든지 가스의 그렇죠. 효용이 떨어지고 유럽 그렇죠. 내에서 예, 그러면 예. 이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렇죠. 러시아 의존도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한 건데. 아, 그래서 원전이 타켓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푸틴이 원전 공격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예, 자, 이제 근데 무슨 일은 아닌데, 그죠? 그럴수록 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라 아, 이제 그 더 빨리 넘어가야 한다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요. 이미 유럽에서는 뭐 원자력을 친환경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이 그린 택소노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좀 원자력이라는 게 지속 가능한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네. 지금 이제 석유 석탄에서 친환경으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에는 친환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과도기에는 이 원자력을 친환경으로 간주해주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이쪽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국제 유가가 100달러, 110달러 넘어가니까 네네. 사실 이제 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발전 단가 이런 걸 감안해서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여유가 네.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이쪽에 그 네. 투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네. 사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네. 뭐 수소라든지 이런 대체 에너지 쪽에 주식들이 뛰어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빨리 촉진이 되고 또 이제 그 반작용으로 네. 뭐 이란 제재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우디는 워낙 또 말 잘 들으니까요. 네. 예. 좀 더 생산하라. 뭐 그렇게 쿼터를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수소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할 거라고. 그렇군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이 전기의 보급이 이제 뭐 자동차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스마트 경제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네네.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미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측면에서 한참 동안 사실 잊어졌던 용어 중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실 2014-15년도에는 네. 그게 진짜 와 세상을 바꿀 거다 네. 그랬는데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 뇌리 속에 사물 인터넷이라는 네.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거 이제 네. 설치한다는 기업들이 생기더군요. 네, 사물 인터넷 솔루션은 있어요. 문제는 전기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의 석유차만큼 양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가 훨씬 쌀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수가 전기차가 훨씬 그렇죠. 적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뭐 연료 같은 경우도 석유 네. 대신 신재생 전기를 쓴다 그러면 신재생이라는 게 뭐 햇볕이나 바람 같은 게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네. 다만 그 인프라, 신재생 인프라만 잘 구축이 되면 훨씬 더 그렇죠. 유지 비용이 저렴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많은 자동차를 구동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전기로의 이동이 빨라져가지고 충분한 전기가 확보가 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확보된다 이렇게 그렇고요. 보고 스마트 솔루션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요즘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포드가 자체적인 사물 인터넷망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카메라를 딱 설치하거든요. 예. 그래서 카메라에서 계속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해결해서 아 이게 불량으로 가는 패턴이다라는 거 사전에 빨리 감지해가지고 그냥 로봇이 알아서 스탑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만일 로봇이 해결을 못한다, 그럼 전문가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 전문가가 그 증강 현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AR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에 한꺼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시하는 것들이 다 화면에 보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작업을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그 자체도 배터리 가격이 지금은 셀하고 패키지 합해가지고 킬로와트 아워당 $132예요. 근데 이것이 $100 근처로 가면 전기차 가격이 가솔린 자동차 가격보다 이제 싸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드 패러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석탄 발전보다 신재생 발전 단가가 똑같아지는 걸 그리드 패러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배터리 가격 1kWh당 $100가 그 패러티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전기차 한 대에 100kWh 배터리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러면 뭐 배터리 사이즈는 다양하니까 한 40 그 킬로와트아워짜리도 있고 그렇죠. 200짜리도 있는데 예. 평균 잡아서 한 100이라고 본다 그러면 예. 뭐 100킬로와트 킬로와트아워 곱하기 $100 그럼 한 $10,000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1,200만 원. 네, 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이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블룸버그는 이런 추세가 2023년부터 가파르게 그러면 이게 뭐 거다. 자동차 회사들은 많이는 팔 텐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이게 자동차 회사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패러다임이 네. 이제 자동차 회사도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는 거죠 전기차 쪽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소니하고 혼다하고 조인트해가지고 예, 이제 전기차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넘어갈 것 같아요. 이제 애플카도 그렇죠. 나오고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석유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도태될 것이고 뭐 이런 추세죠. 그래서 이제 반면 여기에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가 이게 배터리 핵심 소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그렇다면 킬로와트아워당 132달러에서 $100로 오는데 한참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배터리 소재를 보면은 이 니켈하고 코발트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점점 성분을 줄이고 네. 리튬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배터리 가격이 그만큼 싸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배터리 가격 하락 요인을 기술적 혁신에서만 찾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가 풍부해져서 많은 배터리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플카가 지금 막 출시될 즈음인데 이때 이를 받아주는 전기도 함께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네. 전기차 관련주 모멘텀이 한번 다시 튀어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전기가 풍부해져서 데이터 처리가 증가할수록 계산을 하는 서버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도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통신 장비나 통신 부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좀 스마트하게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가 받아도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너무나 많은 트래픽이 오니까 예. 그걸 자기가 이제 스스로 통제하는 그렇죠. 약간 통신 장비나 부품도 스스로의 판단이 가능한 스마트한 것으로 다 교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그래서 이제 통신 장비나 부품 그 ETF에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이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관리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 통신 서비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들의 통신 요금은 정부가 인플레 때문에 자꾸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사실 데이터 사용의 주체가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처럼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뭐 정부가 기업의 전기요금까지 신경 써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요금을 높게 해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통신 서비스, 통신사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요가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 쪽이 증가할 때 일단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통신 장비 및 부품의 수요가 더 빠르고 네. 처음엔 더 크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근데 이제 반도체가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워낙에 이제 뭐 수출 비중도 압도적인 데다가 또 뭐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어쨌든 그 일부의 의견은 반도체 이제 메이커들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비 증설에 나서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 과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우려하는 네. 목소리들도 일부 있더군요. 맞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뷰가 더 지배적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 반도체는 커머더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이는 원자재. 그렇죠. 예. 그래서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곡물이나 석유가 대표적인 커머더티죠. 근데 반도체도 커머더티로 분류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반도체는 초기 투자에 따른 고정비가 워낙 크고요. 예. 그리고 추가 생산 시 소요되는 그 변동비가 좀 작은 장치 산업이죠. 예. 그래서 먼저 대규모 투자해가지고 수요 증가를 선점하는 쪽이 승리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90년대에 일본에서 반도체 주도권을 뺏어온 것도 이런 방식으로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확 늘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호황 뒤에는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불황이 컸던 것을 계속 경험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게 대표적인 게 치킨 게임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만큼 많은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네. 2023년부터는 심각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 네. 그러니까 향후 수년간 생산 능력이 매년 10에서 15%씩 계속 늘 텐데 괜찮겠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 같아요. 예. 근데 2021년에 반도체 업계 전체 매출이 전년비 26.2%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익이라는 것은 레버리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탑라인이 그렇게 늘어서 바텀라인이 훨씬 더 크게 늘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이익은 훨씬 증폭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에서 15% 정도 설비가 증설되나 그 정도면 그거는 질서 있는 증설 같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상보다는 사실 설비 증설이 작고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래서 공급 과잉을 당분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전기가 풍부해져서 디지털 세계가 열리는 그 초기다 지금이 그렇다면 이 반도체 수요 확장도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욱이 이 기기들이 스마트해질수록 기기 하나당 들어가는 반도체 금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반도체 그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이걸 예측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2015년에서 2025년 그 10년 사이에 네. 이 스마트폰은 한 대당 네. 반도체가 $100에서 $275로 갈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는 $310에서 $690로 증가를 하고 데이터 센터인 그 서버 에서는 $1,620에서 $5,600로 올라갈 것이다. 예. 이건 연간 8%에서 13%씩 매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판매 증가까지 더해지면은 네. 그러면은 굉장히 수요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 이제 3년 남았잖아요. 2025년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측을 한 거냐면 계속 과거에 증가했던 것만큼 증가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더 가팔라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서프라이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앞으로 더 빠르게 늘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과거 반도체 수요는 뭐 PC, 그러니까 퍼스널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죠. 네. 아니면 스마트폰. 그러니까 주로 개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 전기차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같은 뭐 기업이나 정부로 고객이 좀 다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에 예민한 반면에 뭐 기업이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보다는 이 품질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문이 박한 커머더티 한계를 반도체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약간 넉넉한 그런 이윤을 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크다 그렇죠. 보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이렇게 좀 화랑 국면이 되면 네. 그 생태계에 있는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그렇죠? 장비들 예, 좋아지고 예. 그러면서 또 전반적으로 이렇게 훈훈해지는데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다 박아버리면은 그렇죠. 뭐 잘 예.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너무 이제 반도체 쪽으로 경제 그 집중 현상이 좀 심화되는 문제는 부분도 있는데 예. 하여튼 나중에 그건 교육을 통해서 뭐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또 그러니까요. 사업이 다변화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반도체에서 좋은 게 뭐냐면 네. 반도체 투자할 나라 사실 중국이잖아요. 예. 중국은
이 세계 반도체 그 수입량의 50%를 중국이 사가는 거고 또 중국이 석유보다 많이 반도체 수입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패권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질서 있는 증설이 가능하고 뭐 TSMC라든가 마이크론이 증설을 한다 그래도 삼성이 안 따라가는 이유가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중국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어떤 산업에 들어오잖아요. 그 산업은 망가져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조금 줘가지고 정부가 네. 보조금 줘서 막 그 설비를 증설시키죠. 그래서 공급 과잉을 야기한 다음에 국내에서 너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해외로 내보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산업이 다 망가지는 근데 그런 좀 지저분한 모습을 이 패권 다툼 때문에 보지 않고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모든 그 이 필수재, 그러니까 커머디티 같은 것들을 내재화하자는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재고를 막 쌓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리스타킹에 의한 뭐 반도체도 중요한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재고 확대로 인한 어떤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혜가 반도체 장비나 부품 생산, 특히 장비나 부품 쪽은 저는 계속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 기능성 논리를 설계하는 쪽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 회사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NXP 같은 그런 어떤 로직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데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그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데이터의 이동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게 되면은 겨우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는 그 해킹 그룹들, 그죠? 이런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 국가, 사회, 기업, 그죠? 또 개인 단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쵸. 그게 사실 피부로 좀 와닿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규화의 개정이 뭐 네네. 뭐 그런 거 네.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뭔가 네. 새로운 뭔가 장치를 하든지 뭐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제 그렇죠. 개인 신상이 털렸다 뭐 이런 네.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앞으로 그런 디지털 거래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 사이버 보안이 그 세계를 여는 어떤 관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해커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인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해커의 바이러스도 말단에서 계속 변해요. 예, 그러니까 잡지 못하고 지금의 백신 프로그램은 이 내부와 다른 것을 외부의 적으로 간주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암세포가 이 면역세포를 피하는 방법이 자기가 마치 내부의 정상세포인 것처럼 계속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해커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네. 내부 조직이다라는 걸 계속 시그널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해커의 공격을 막기 어렵다. 그래서 백신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의 백신은 예상 침입 경로를 정해놓고 이런 유형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패턴을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열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화이트리스트 또는 룰셋을 열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해커가 그걸 우회해서 쉽게 감염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뚫으려고 하는데 안 뚫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뚫렸다는 사실을 빨리 감지해서 조기에 경보하고 뭐 해킹당한 자료의 양이 얼마 안 된다. 그렇다면 해킹에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지금은 그런 식으로 뭐 대응하는 건데 뭐 5G에서는 4G보다 해커가 자료를 훔쳐서 도망가는 속도가 10배 빠르다. 뭐 이러면 어떡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기기 간 연결성이 계속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 군데 뚫리면 뭐 해킹으로 인해서 이제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 되는 뭐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라든가 송유관, 뭐 전력회사, 항공사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원격 의료가 막 이제 보급되고 있는데 네. 잘못된 병원 같은 경우도 잘못된 처방이 해킹돼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뭐 해킹하면 그 사람 죽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요즘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하되 사이버 전쟁도 병행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일어난 다음에
이 사이버 보안주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라는 요 세 군데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데죠, 세계적으로. 근데 시가총액이 40조 원에서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오, 예.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맨디언테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예전에 중국하고 북한이 미국을 뚫었을 때 발견해낸 잡아낸 업체예요. 근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밖에는 안 해요. 이거 파이어아이에 인수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상장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아직은 적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불안전한 어떤 그런 방어에는 기업이 투자할 마음이 없다. 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냐면 해커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 엄청난 R&D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해커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가대표 해커들을 다 키우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람을 한 번 만났어요. 아, 해커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국대급 해커?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이제는 그 방어보다는 좀 공격적인 그런 퇴치법을 연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해커의 도주로를 추적해서 선멸해버리겠다. 다시는 그러니까 해킹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해킹의 의혹을 꺾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나 보죠. 그냥 예, 방어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커의 어떤 그런 마인드셋과 이 지키는 수비자가 너무나 관점이 다르군요. 달랐던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여기서 만약에 해커를 정말 이길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탁월한 솔루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마치 불치병을 고는 혁신 신약처럼 간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참여자의 과반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공중하는 단말기가 몇 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해킹 가능하다. 그리고 해커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노리지 않아요. 그 주변에 단말하고 연결돼 있을 때일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네. 그 길목을 노린다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이 엄청난 규모의 가상 세계 및 디지털 경제를 쥐고 있는데요. 이런 핵심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한 40조에서 60조 정도 사이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 바이오 뭐 신약처럼 예. 그러니까 이 포텐셜을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뭐 이렇게 분산 투자해놔서 갖고 있는 거는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러네요. 네네. 예. 하기에 이제 이쪽에 어떤 그 리스크가 점증하면 점증할수록 이들 기업의 가치는 예, 더 돋보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예예. 살짝 뭐 그 가상 자산 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중국이 가장 세게 규제를 하는 것 같고요. 네네. 미국에서도 뭐 이 금융권 쪽에서는 이제 슬슬 제도화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또 규제를 하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냉랭한 상황이 네, 이어지고 그렇죠. 있는데 디지털 경제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가상화폐 시장도 덩달아서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은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021년에 작년에 예. 한 3배로 커졌대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을 보면 한 2.6조 달러 규모가 됐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그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보드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세계의 그 규제 당국과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예. 이렇게 집계를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46조 달러거든요. 근데 그거에 한 5.6% 정도 됐으니까 사이즈가 이제는 약간 좀 점점 무시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이 가상화폐를 바탕으로 한 파생 상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 투자 기관에서 자산 배분 시 이미 가상화폐를 그 기초 자산으로 편입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읽고 이 피델리티라는 금융기관도 빨리 재빠르게 이 비트코인 ETF를 최근에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투자의 한 수단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헤지펀드들이 여기에 굉장히 이 가상화폐 상품을 공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이 아직은 뭐 그렇게 크진 않다. 뭐 그래서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어떤 충격이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만 그냥 그동안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가격이 급등락했을 때 마치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이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우려는 이제 자금 세탁으로 인한 탈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한편 이제 통화량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권 통화하고 연동되는 그런 가상화폐를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장 규모가 2019년에는 57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지지난다.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보면 1.6조 달러까지 커졌어요. 그러니까 네. 27배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 그냥 캐시로 바꿔주시오. 이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확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가상화폐 관리 규정이 좀 필요하다. 아,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좀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도 걷고 관리를 하자. 뭐 이 얘기는 결국은 제도권 내로 양성화시키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화폐라는 게 뭐 금으로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사용자가 무조건 늘수록 가치는 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양성화돼서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저는 이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나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가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투자기관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괜히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을 건드렸다가는 이 이제 이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을 그러겠죠.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또 자금 세탁이라든가 탈세 같은 경우도 물론 방지해야죠. 근데 지금도 현금을 추적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뭐 현금 쓰면은 그건 추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액에 대해서는 익명성 코인을 허용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네로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프라이버시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익명성 코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앞으로는 점점 사람들이 그 익명성을 원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제도권에다가 좀 타협을 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이 익명성 코인을 높여달라. 뭐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의 어떤 매력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디지털로 갈수록 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디지털로 가면 감시를 피하기 쉽다. 그래서 몰래 거래하기 쉽다. 네. 이런 건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술이 발달한다. 그러면 이제 이 디지털 가상화폐 시장도 급성장할 수 있다. 그러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이버 보안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그 기술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우리 후대에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다. 그 불안감 때문에 일단 그건 쓰지 말자, 건들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고집을 부렸었는데 예. 이제 접해보지 않은 질환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도 뭐 좋은 건 알지만 위험하다. 근데 덮어놓고 안 쓰기보다는 이렇게 과도기에는 좀 잘 관리해서 써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처럼 가상화폐도 지금 이런 탈세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그거를 좀 잘 관리해서 설명해서 네.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3프로TV로 날아온 편지 한 통. 안녕하세요. 3프로TV 강의에 감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항공업 침체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매일 3프로TV 방송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4,000만원으로 시작한 투자는 어느덧 큰 자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프로TV를 통해 배운 올바른 철학과 투자를 지속하며 더욱 겸손해지고 배우고 실패를 경계하겠습니다.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런 투자 경험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프로TV 최초로 시청자 감사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업종 기초 교육부터 사경인의 실전 투자 아카데미까지 3프로TV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강의 6개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그 네. 바이오 산업이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D에 집중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한두 개 회사가 이제 상업화에 성공하는 케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바이오 산업 그러면 대표적인 R&D 산업 이렇게 돼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신약 물질이라는 게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네. 이거를 신약을 개발하는 개발력도 중요하지만 야, 이거 만들어줘봐 했을 때 그걸 잘 생산해내는 기술도 덩달아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제 네. 앞서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화학약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산해서 뭐 이렇게 부가가치를 얻기는 어려워요. 화학약품은. 네. 근데 20년 전부터 항체나 단백질이라는 게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생산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즉 순도 높게 생산할수록 약의 효능이 좋아져요. 네. 그리고 그럴수록 경제성도 좋아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효능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특히 항체 및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R&D가 되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찾아서 뭐 어떤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엄청난 돈이 그쪽으로 네. 몰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항체는 슬슬 저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기능을 찾기가, 효능을 찾기가 좀 어렵다. 그렇다면 이런 생산 쪽에서 차별성을 찾자. 생산 쪽에서 부가가치를 더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항체 이후에 세포 치료제가 이제 발달을 해서 동물 세포 배양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유용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야, 이 미생물은 정말 특별한 기능이 있다, 효능이 있다. 그런 중요한 균주다 이렇게 알아도 그거를 배양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거의.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생산 기술이 성패를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최근 이제 미국 FDA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미생물 균주에 대해서도 생산 시 품질 관리 지침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미생물 신약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그리고 네. 그 생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생산 기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약의 소재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 소재가 잘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잘 그 이해력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데가 이제 암젠, 그 다음에 론자. 그다음 캐탈란트 이 세 군데가 잘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를 봤지만 앞으로 더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단 이제 그 미생물의 경우에는 그 아직도 그렇게 이해력이 뛰어난 업체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어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그게 나타나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죠. 예. 사실 뭐 그 제가 그 창업한 HM이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HM 파마. 예. 그러니까 홀차펠 씨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쪽이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그 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사체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환경에서 미생물이 어떻게 작동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기업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시죠.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편 생산 과정에서 반도체처럼 수율을 높이는 것도 부가가치가 되죠. 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이런 데가 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그런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견을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약이 환자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에 따라 맞춤형 약물을 이제부터는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과거에는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었다. 생산 쪽에서. 근데 이제는 이렇게 맞춤형 의약품을 개발하려면은 다품종 소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겠죠. 그러면은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없다.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뭐 맞춤형이 돼서 이제 그만큼 부가가치가 더해진다면 환자가 더 이제 폐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에 이 건강관리 비용이 GDP의 한 19.6%가 돼요.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그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약가 더 올릴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20년 전에도 19%였었어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뭐 사실 약가라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네. 일단 치료할 방법이 있으면 치료하지 않겠습니까? 더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기꺼이 지불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암젠이라든가 론자, 캐털런트, 삼성바이오 같은 곳의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아 지속 그렇죠. 중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더 관심 있는 분야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의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이 시중 자금을 회수, 예를 들면 이제 그걸 풀고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건데, 양적 완화를 이제 줄이는 걸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를 올린다 이런 네네. 것과 더불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을 한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기간에는 네. 주식은 잊어라. 네네.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네.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게 되겠냐. 네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 판단에 중요한 네네. 관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예예. 또 일각에서는 야 그런 기간에도 주식은 오르더라.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또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다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네. 지금 뭐 전쟁의 모든 게 막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뭐 중앙은행의 어떤 테이퍼링 이런 게 많은 위험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거기에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정부도 그러니까 뭐 중앙은행 같은데도 이제 시장 유동성 관리를 다 봐가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중에 쇼크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로 하지 않고 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시 유동성의 더 위협적인 요인은 기업 자금이 이 증시에서 나와서 이제 설비나 R&D로 투자로 전환된다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동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잉여 자금이 증시로 쏠렸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런 스윙 팩터가 아마 그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도 주로 이제 그 증시의 거품을 만들었던 요인이 기업 자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그랬었고요. 또 M&A를 하자 뭐 지금 투자할 때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경쟁 회사 이제 사들여가지고 아니면 자사주 사든가 네, 그러면 경쟁 강도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어차피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니까 그런 매수세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이렇게 보면 코로나 직전이 2019년에 기업들의 설비 및 R&D 투자 규모가 7천억 달러였었어요. 근데 2020년에는 그 규모가 4,200달러로 감소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감소분 잉여 유동성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상당 부분 증시로 쏠리면서 가격 거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애플 같은 데들이 주식 사가지고 소각하고 뭐 그런 데 쓰였겠죠. 네,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봤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이제 밀렸던 투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증시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이제 뭐 캐펙스, 그러니까 자기네 본업 투자에 쓸 수 있다. 그렇다면 기간 조정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조달할 수도 있겠네요. 자본 조달 같은 거. 그렇게 캐펙스 투자하려면. 그렇죠. 그럼 이제 주식이 공급이 되는. 공급도 늘고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단기적으로는 뭐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큰 그림에서 보면 예. 증시의 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이유는 시중의 유동성의 양보다는 저는 회전 속도라고 생각해요. 돈의 회전 속도죠. 네. 그러니까 증시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신성장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그쪽으로 계속 빨아들여가고 그쪽으로 이제 팽창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또한 이제 2022년에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설비 투자를 설령 늘린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국영재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던 스마트 솔루션 쪽에 투자 비중을 높인다. 그러면은 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대를 형성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이 빠지더라도 그 돈들이 예. 새로운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바야흐로 신재생 전기가 풍부해지고 사이버 보안이 해결돼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화되면 시중 자금이 더 빨리 회전하면서
증시의 시가총액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조정을 거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그림에서 이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뭐 향후 이제 그 세계 중앙은행 여긴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급격히 긴축 정책으로 스탠스를 선회하느냐, 아니면 네. 조금 여유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런 그 통화 정책에 수반된 미국 경제 즉 경기가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좌우가 되고 그 실적의 총합인 주가 지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좌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게 지금 같은 R&D 투자 혹은 네.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간다면 네. 너무 단절적인 그런 전망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증시의 자금을 불러오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신재생 전기로 빨리 넘어가서 더 그거를 북돋아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증시의 어떤 그런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키울 수 있는 계속 네. 그런 환경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도 2022년 들어서는 이제 증시 또 이제 주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고생들 하고 계셔서 네. 어떤 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투자 바이블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과 이번 주에도 알찬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김학주 교수님 다음 주 또 모시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마감을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보다는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프로TV와 메리츠증권이 함께 만든 주식대학 겨울학기 강의에서 업종 기초교육들만 따로 모았습니다. 강의 이름은 기초교육이지만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다는 뜻의 기초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기라는 의미의 기초교육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도 함께 듣던 업종 기초교육 코스를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세요.